두 번째 문제는 내가 정말 힘들게 번 돈이 있었는데 허무하게 사라졌어. 그 이유가 뭘까? 정답 성문이가 가지고 간 거야. 아니 땡. 아 잠깐만. 돈이 어이없이 날라갔다고요? 날라갔어요? 날라간 거예요? 날라갔어? 사라졌어요. 사라졌어요? 네. 어디 뒀는지 아직도 기억을 못하네. 어, 정답이다! 맞아야 된다. 정답이다. 아, 누나 어울려, 누나 어울려. 아니, 어디 뒀는지 기억을 못할 수 있어. 아, 어, 그래도 예쁘게 땡긴다. 어, 역시. 아, 뭐지? 와, 허무하게? 허무하게. 정답! 엄빠가 이쁘지요 모르게 기부했다. 기부. 기부. 그건 기분 좋은 거 아니야? 엄빠가 뭐예요? 엄마, 엄마 아빠. 아, 엄빠가 뭐예요? 엄마, 엄마 아빠. 아빠. 어? 그런 말 했어? 지금 나한테 일부러 엄빠를 일부러. 야, 엄빠를 뭐야? 무슨 말을 몰라? 엄빠를 몰라? 혹시 액수로 들어볼 수 있어요? 어, 100만 원 가까이 됩니다. 100만 원 가까이? 넘습니다. 100만 원 정도면 딱 험하게 뭘 산 거야. 힌트 나갈게요. 네. 런닝맨과 관련이 있습니다. 아! 런닝맨과 관련이 있습니다. 아! 나 이거 아, 딱 그렇게 생각했었는데. 정답! 정답! 아, 그 우리 지각빈가 그 모은 거 있지 않나? 상금! 그래! 상금 모은 거. 상금 있었어요? 아! 정답! 이광수가 먹었다! 여기에 적힌 그대로.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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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광수가... 상금으로 누나가 받은 그 100만 원을 다음번 회식으로 쓰자고 해서 이광수에게 막내니까 맡겨놨는데 그 이후로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없다. 소식이 없고 나는 그거를 내 개인적으로 썼다. 이광수가 먹었다. 야 뭐 고백이냐? 어디에 썼냐? 고백이냐? 정답. 고객! 정답. 고객! 아, 이게 언제예요? 이게 아, 언제 아, 뭔 소리야? 초창기쯤에 네. 상금을 맞아. 탔어요. 맞아 맞아. 근데 항상 맞아. 그때 저희가 회식이 되게 많았을 때 재석 오빠가 항상 그 저희 회식비를 냈었던 어. 적이 있었는데 아, 나도 낸 적 있어. 그게 되게 미안. 아 이거 잘 뭐라 이게. 아 웃고 넘어가요. 아 여기 낸 적 있지. 두 번 냈습니다 내가. 아, 냈어요. 아 이거 정말. 그래서 그게 사실 되게 미안한 그죠. 마음이 있었어요. 그래서 런닝맨 우승 상금을 받았을 맞아, 때 맞아. 이거를 모아서 맞아, 맞아, 맞아. 회식 금액으로 쓰자라고 얘기했는데 만져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광수에게 줬는데 그 뒤로 소식이 없었어. 맞아. 그거 근데 어떻게 잠깐만. 했어? 형 지금도? 지금도 없어요? 너, 뭐 했어 그걸로? 에? 뭐 했어? 근데 그때는 런닝맨 초반이라 나도 좀 힘들어서. 지금은 상황이 많이 나아졌잖아. 에? 많이 나아졌잖아. 아니 지금 가지고 있어요. 그럼 다음 회식은 광수가 오케이. 사는 걸로. 오케이. 내가 볼 때 한 20번 살 수 있을 것 같아. 그게 지금 그게 2500